녹음됐어.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언어 교환 주제 너 Today, large. 아 Lowy today, now. 나도 하나 선택하고, 너희 조이 today, more today, and 군, 조이 more today. 저는 학습 문법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학습 문법 공부 하고 해요. 싶어요? 아, 공부하고 싶어요. 학습 방법? 학습 문법 방법. 공부? 아, 방법 나의 네, 폭탑. 네. 방법 폭탑. 그러면 먼저 그거에 대해서 20분 정도 이야기해요. 중따고때 너희들 방법 폭탑 좀 하이무프 하이무프 20분 정도 이야기해요. 학습 방법은 일단 외국어니까 한국어 공부하거나 베트남어 공부하려면 일단 단어 많이 알아야 돼요. 단어. 뚜붕, 단어 말 뚜붕. 예. 타는 어떻게 단어를 공부하고 있나요? 저는 단어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익숙해요. 그래서 저는 문장 공부하고 있어요? 있어요. 아, 네. 좋아요. 그거는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단어를 공부하게 될 때는, 첫 번째로 단어만 공부할 수 있어요. 인이야, 뚜붕. 그거 보통 단어 정의라고 하는데, 단어를 사전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사전 뭐예요? Think that large. Dictionary. 응? Dictionary. Dictionary. Mm? 아, Dictionary. dictionary 아, từ điển. 뚝딩으로 데피니션으로 단어 공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억력이 좋다면 기억력 you have a good memory, you can study with the dictionary with many vocabulary. 기억력이 좋다면 더 빨리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단어를 정의하는 거예요. 단어 정의. 예를 들어서 비주 자, 학교 정의해 보세요. 학교 정의. Define school. 학교 얘기해 보세요. 학교 어떻게 설명해요? 사전에서. trường học 설명. You can definition. Define school. 학습 học quan su học học sinh học kỳ cô học 어렵죠? 정의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지만 이 능력은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같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설명할 수 있어요. 탄이 단어 하나 내보세요. 내가 설명해 볼게요. 탄, you can say about one word. I'll tell, define the word. I will define the word. 아무 단어나, any word. 마키 두 now. 맞게 từ bậc nào? Tiếng Việt. Nô Nô rắc ừ. rắc. Nô rắc. Inia nô rắc là khi chúng ta
고 목티오 아네고 땅콩 중다 고강 고강 네 목티오 아 이니아 노락 만약에 노력을 한국어로 한다면 디파인 한다면 사전에서 좀오닌 사전 뭐라고 했죠? 딕셔너리? 사전? 사전 뭐라고 했죠? 사전? 사전. 딕셔너리. 아, 있습니다. 딕셔너리. 더딩. 뜨딩. 아, 뜨딩에서 만약에 노력을 우리가 찾아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디파인 이니아 뜨딩 라지.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한국 사전에 나는 정확하진 않지만 아직 사전 안 봤지만 노력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열심히 하는 행동 노력 그런 식의 어떤 단어 공부는 그첫 번째가 이 사전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가 할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할줄 알아야만 설명할 수 있어요. 충따꼬테 설명하다 뭐예요? 이니아 We can explain the world. We can by defining the world. When we don't know the world, and then we can explain. We can make other people understood.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단어를 모르거나 단어를 어떤 단어를 모르더라도 그 단어를 설명할 수 있으면 if we don't know some words, we can explain the world. It's okay. Without the word, we can make people understood.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단어 공부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스마트하다면 기억력 좋다면 단어를 정의하는 거예요. define 하는 거. define.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처럼 문장이나 이야기 속에서 단어를 공부하는 거 좋아요. 나는 어떻게 단어를 공부하냐면 베트남어 요즘 거의 유튜브 영상 자막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서브타이틀 후제 젠 유튜브 유튜브 자막을 계속 봐요. 항상 비행기 뭐예요?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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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룽룽 룽룽 아 룽룽 항상 항상 그냥 룽룽 롱롱 아 obviously 롱롱 롱롱 always 항상 영원히 항상 롱롱 끼 중따 쌤 비디오 전 유튜브 또이 수중 부재 띵벳 베트남 자막을 항상 켜놓고 또이 독 부제 서브타이틀 읽어요. 그리고 들으면서 또이 꼬테네 탱한 탱한 또이끼 탱벳 어쨌든 내가 그렇게 읽으면서 또이다 독 부제 탱벳 종 땀땀 한 8개월 정도 읽은 것 같아요. 8개월. 8개월 동안. 그래서 단어 많이 알게 됐어요. 도이, 고테, 위에, 뚜붕. 하지만 뭐 아주 많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알게 됐어요. 이 방법은 내가 따로 단어를 공부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정도, 만약에 또책 읽기 하면은 좋아요. 책 읽기. Reading books is the best way. 독 싹. 조금 있어요. 독사 끼 중따 독삭 중따 혹 두붕 책 읽기 하는 거는 어쨌든 읽기가 좋은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두붕 있고 학습 방법 첫 번째 단어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있고 그다음에는 또 이거 우리 대화하려면 일단은 말하기 듣기가 어느 정도 연습이 돼야 돼요. 리언탑
nói và nè bà mình nó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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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ình nói mình barada baragi mình đặt cái cái đó mình nè thức kỳ nâng lạc thì thức 그러니까 말하기 듣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탄은 취미가 뭐예요? 취미가 외국어 공부하고 싶어요. 아, 외국어 공부하기가 취미예요. 이렇게 내가 물었잖아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탄이 들었어요. 네. 보테네 베 도이다 노이. M 고테 자오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못 들으면 내가 어려운 거 얘기해 볼게요. 들어봐요. 못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에는 협동조합이 많은데 협동조합이 뭐예요? 들었어요? 목표 한국어 공부 목표 뭐 있어요? No. No? 그 어려운 거야. 지금 봐, 내가 우리가 보통 듣고 말하는 거는 이니알라 제양 쉬운 거 듣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주 쓰는 거 수중 자주 자주 뭐예요? 자주 자주 많이 많이 자주 자주 사용해요. 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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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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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 수중 조유 하면 우리가 이 퉁타코테 큐비엣 큐비엣 이해할 수 있어요. 자주 쓰는 거. 하지만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한국에는 협동조합이 많은데 협동조합이 뭐예요? 협동조합? 못 알아들었잖아. 콩유, right? 콩유 네. 콩테네 못 들었죠? 못 들었죠. 왜못 들었어요? Why? Why so?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리조, 내로 리조. 내가 한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단 홍백 티행한 두 티행한 지 도이 다 노이 협동조합 알아요? 협동조합 협동조합이다 티잉베트 잘 모르겠어요. 협동조합 아마도 영어도 잘 모르겠는데 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조합은 일종의 어소시에이션인데 이거 꽁띠하고 비슷한 거예요. 꽁띠, 꽁띠, 어소시에이션, 꽁띠. 예를 들어서 농사 져요. 농업 협동조합 있어요. 어업 있어요. 어업 협동조합 있어요. 아, 노조 있어요. 회사, 꽁띠. 꽁띠에 노동조합, 노동자 단체 있어요. 단체. 도축, 도축. 공개. 이해 잘안 Tiếng Hàn Quốc됐어요? em cũng kém lắm nên em vẫn chưa nghe hiểu được thầy nói gì. 나는 한국말을 잘 못해서 네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 오케이.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야. 덩러이. 이거 당연해. 환또한 비주 또이다 노이베 뚜 꼬간 어려운 단어 말했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한국의 수도 어디예요? 베트남 수도는 하노이. 한국 수도 어디예요? 수도와 서운 이건 왜 알아들었어? 엠코테 휴. 왜? 네. 왜 Tại vì 알아들었어요? 이거 왜 알아들었어요? 멀티 서운 한국의 수도 서운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알아들었어? 유명 있어요. 유명해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알아들었어. 탄과 룬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탄은 지식이 있어요. 탄고 지식.
한국, 지시. 서울, 알아요. 하지만 협동조합, 티잉배수는 알고 있을 거야. 엠고테노, 티잉배, 협동조합, 꽁티. 하지만 능마, 엠고테노, 뚜붕탱한. 한국어 단어는 모르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들은 거야. 차이는 없어요. 홍코? 차이 뭐예요? 차이. difference. 차이. 탱배. 자이 맥가 메꼬. 홍코 메꼬. 홍코 메꼬. 내가 한 말에 차이는 없어. 그러니까 한국의 서울은 어디, 아니, 한국의 수도는 어디야? 협동조합은 뭐야? 차이 없잖아. 홍코 메꼬. 근데 차이 없지만, 능마. 타는 한국의 수도 알아요. 엠코테노 수도 꾸안꼭 알아요. 그러니까 세울 알잖아. 근데 도축 꽁띠 협동조합 같은 거잘 몰라요. 한국어로 이니아 뚜 안꼭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한이 나한테 질문해봐요. 어려운 거 하고 쉬운 거 내가 알아들을 수 있나? 꽃에네 엠까호호호이. 나한테 질문해 보세요. 띵벳. 땡비 까호호호이 질문. You got a question for me. Easy, difficult. Easy, difficult in Vietnamese. Easy one first. Những câu đơn giản trong tiếng Hàn thì tôi có thể hiểu, nhưng khi học một mình, tôi gặp những câu khó thì tôi rất khó hiểu và chán nản. Vì thế tôi cần giáo viên người Hàn để học tập. 짧게 해야지. 간단한 한국어 문장에 화가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혼자 공부할 때 어려운 문장에 부딪혀 혼란스럽고 낙담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나는 용접 선생님이 배워야 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태 휴. 하지만,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Can you have a question for me? Easy question. Difficult question in Vietnamese for me. Easy one. 비유 Did you? ngày giải phóng của Việt Nam là ngày bao nhiêu? Lang hang bao Vietnam bao nhiêu? Lang hang là gì? Ngày giải phóng của Việt Nam là ngày bao nhiêu? 내가 이해한 거는 뭐냐면, 베트남 해방일은 무슨 날입니까? 알람 해방. 최근에 있었는데, 최근에. 8월, 엊그제? 14일? 8월 15일? 3 ngày trước là ngày giải phóng của Việt Nam. 한국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3일 전은 베트남 해방일이다. 그거 조금 어려웠어요. 꼬깐. 왜냐하면 그거 몰랐어. 꼬깐 해방일. 하지만 알았어. 베트남 바오뉴. 바오뉴 언제 했냐? 베트남이 언제 했냐? 그 정도는 알았어요. 제양 쉬운 거 물어보세요. 제양. Easy question for me. 오케이. 바이 비.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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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베트남에서 어느 성이 가장 큽니까? 아, 베트남에서 가장 큰 성은 어려운 거지, 그거는. 꼭 가, 지리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떠띠나. 그리고, 아, 탄 번역기 사용하지 마요. 홍수중, 아, 직구. 번역기 네. 사용하면 내가 한국말 들어서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어떤 내가, 산을 성이 크냐고? 론론 틴론 라지 오 베트남 딴과 몰라 나 이거 야.
어디예요? 오다오? 응, 어냐? 아, 네, 안짱! 안짱 크다. 네, 안짱, 안짱 크지 않아요? 안짱? 선생님, 호치민 알았어요? 아, 호치민이 커요? 호치민 시대 아니다. 안짱. 호치민, 네, 앵. 네, 아, 내양. 내양, 급진, 틴. 급진, 것 있어요. 내양, 틴. 알아요, 내양, 틴. 들어봤어요, 내양. 네. 근데, 내양, 그거 어려운 거야. 나한테는, 꽃간, 그, 틸이, 만약에 똑같아. 만약에, 한국에서, 가장 넓은 산은 어디? 한라산? 할라산. 아니야. 내가 넓다라고 그랬지 높다고 안 했어. 꼬라 한라산 맞는데 내가 넓다고 했잖아. 넓다. 넓은 산. 높다라고 안 했어. 홍노이, 홍다노이, 꼭 넓다, 론, 큰 산, 론, 넓은 산 어디? 한국에서 가장 넓은 산. 모르지. 숭배? 어디 지리산. 이상에서 어디 있어요? 지리산. 무산? 아니야, 지리산은 남원 쪽에 있어요. 남원, 구례, 함양, 제주도. 함양. 아니야, 그건 한라산이고. 한라산은 높아. 오케이, 오케이. 높은 산, 한라산. 내가 물어본 거는, 꼭, 호이또이라, 넓은 산, 론, 큰산 말, 높은 산 말고, 넓은 산. 지리산이에요, 지리산. 그러니까 이거 진짜. 어려운 거라고. 그러니까 꼬간 꼭꼭 어려워요. 그러니까 쉬운 거는 어떤 게 쉬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띵베스로 만약에 베트남에 관해서나 아니 질문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치민 저 노이 쪼 노이 띵오 베트남 오다오 이런 쉬웠잖아. 안 그래요? 그거 네네. 베트남 호치민의 유명한 시장은 어디예요? 저번 탐. 그러니까 나알수 있잖아. 조밴탕. 그러니까 상대가 알수 있는 그 질문은 내가 대답할 수 있어. 포테노 자오로이. 나는 쉬운 거 들으면 베트남어라 하더라도 쉽다. 내가 하나 한번 질문해 볼게. 쉬운 거. 서울 옆에 있는 가장 큰 도시는 뭐예요? 서울 옆에 있는 가장 큰 도시. 공항 있어요. 거기 공항. 옆에 눈 산. 가장 큰 도시. 공항도 있어. 공항. 서울 옆에 있는 큰 도시. 근도시 공항도 있어. 나구 나구 대구는 서울 옆이 아니야, 아래지. 서울 바로 옆에. 서쪽에. 따이, 삐아 따이. 너. 대구는 남쪽에 있지. 부산에 가깝지. 그거는 안 어려운데. 홍보. 이제 양. 인천. 그렇지, 인천. 맞아, 인천. 인천, 오케이, 오케이. 그런 식의 대화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꽃에 그거 그러니까 이거 공부할 때 단어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는 단어 많이 알면 이거 할수 있어야 돼. 중따 꽃에 가우추엔 보이 제양 쉬운
보통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랭귀지라고 하잖아. 커뮤니케이션 랭귀지. 자오탭. 소통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우리가 쉬운 얘기할 때 소통할 수 있어요. 뭐 얘기해요. 인사할 때. 신짜오, 안녕하세요. 쉽잖아. 나이가 뭐예요? 그러면 이름이 뭐예요? 텐라지, 엠텐라지.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반가워요. 나쁘일까봐. 망이도이 시장 어디예요? 오다오, 쪼 오다오. 쪼 뺀탄 오다오. 이거 쉬운 표현, 이거는 자오벤. 이거부터 우리가 하는 거야. 단어. 그 다음에 의사소통.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타는 왜 한국어 배워요? 타는 왜 한국어 배워요? 헤나오. 바이사오. 엠, 폭, 팅한. Asia ane inbon hako Hàn Quốc chọn man phát triển. Python, SL. Nếu tôi biết tiếng Hàn và tiếng Nhật thì cơ hội tìm việc làm của tôi sẽ cao hơn. 만약 내가 한국어와 일본어를 안다면 나는 일자리를 찾을 기회가 더욱 커질 것이다. 오케이. 덩러이, 맞아요. 그러려면 그 한국어 능력은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냥 자우탭 하면 돼요? 자우탭 정도 하면 돼요? 안 되지 않아요? 한국어를 만약에 그 정도로 목티오와 엠라 고어공 람백 공백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엠코테 수중 땡한 제양 아주 쉽게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거는 처음 단어 자우탭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더 많이 알아야 돼. 엠 바이 혹답 매 땡한 네독네 문법 누법 이런 거다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거는 목표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만약에 나 도이 뭐송 모탕 오 베트남 보이 무언 자우탭 보이 잔 풍국 người dân Phú Quốc. local people 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토이 코테 네 토이 코테 보호이 토이 코테 비엣 뉴 가오 두흥 많이 알아야 돼, 문장이나. 그래, 대화를 할수 있어요. 왜냐면, 비, 잔, 주, 풍, 푹, 푹, 그, 로컬 피플, 홍태, 노이, 탱, 하, 안, 탱, 한. 그, 베트남 로컬 피플은 영어나 한국어 말할 수 없어요. 산 졸립지. 슬리피? 오케이. 오늘은 그 공부하는 얘기 했으니까 요 정도 해요. 돌리는 것 같아. 잠좀 자야지. 야근 야근하니까 졸립지. 몇 시에 퇴근했어요? tôi mới làm đêm về nhưng tôi hơi buồn ngủ. Ok. 어떻게? 몇 시에 퇴근했어요? 엠다송 람백 메이저 7:10 7:10 바이저 em về바이저 mùi모이 모이 아침 바이저 바이 세 시에 끝났어요? 7:10 thì em kết thúc công아 việc từ 일곱 시 nhà từ công ty về nhà. 바이저 7시에 끝났어요. 7시 7시. 10분에 퇴근해서 집에 가요. 회사에서 집에 가요. 바이지오 7시. 7:00 7시. 10분에
퇴근해서 집에 가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일하러는 언제 가요? 메이저 MD 람백? 만약 너희 빨저도이. 오후 아, 50시 그리고 주야에다 모모이 하이죠. 12시간 이렇게 바꿔요. 밤에 12시간, 낮에 12시간. 또 이거 되게요. 홈나 오케이. 홈나이. 오늘 맥과 맥과 피곤하지 않아요? 미꿔해요. 그래서 조금 자요. 중루. Vì ở Nhật thường làm việc tăng ca 2 tiếng hoặc 3 tiếng mỗi ngày. 조금 자요. 일본에서는 매일 2시간 또는 3시간 초과 근무를 한다. 아, 그래요? 잔업. 그 초과 근무, 잔업, 초과 근무. 오케이. 알겠어요. 돈 많이 벌어. 돈 많이 벌어. 고태현 뉴. 돈 많이 네. 벌어서 자동차 사. 무아 오토. 오케이. Ở Nhật ô tô cực kỳ rẻ vì Nhật sản xuất được nhiều ô tô. 오케이. 일본에서는 자동차가 매우 싸다. 왜냐하면 일본은 자동차를 생산하기 덩로이 한국도 비슷해요. 한국 때문이다. 오 한국 라 쌤쌤 동아 오케이 내일은 주말이라서 안 돼. 나이 마이 좋은 꼭. 또 나는 바쁘다. 주말에 주말 나는 바빠. 또이 고 람백 비 또이 람백 어조 주각 아니니또 휴가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나는 주말에 바빠요. 주말에 쉬어서는 바빠요. 항상 바빠요. 토요일 일요일에 바빠요. 하지만 평일에는 안 바쁜데 이번 주는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생들 혹신 수능제 초등학생들 이거 체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 바빠. 오늘도 바빠요. 홈나이 오후를 땡볕 뭐예요? 오후 땡볕 오후 무지우 부추 부추 바빠요. 땡볕 뭐예요? buổi chiều thì tôi bận. Bút chì tô bằng. Ok. Son sen nim e học sinh từ rừng Hàn Quốc sao ra mình thì cá. Học sinh들, 혹시 중재, 초등학교 학생들, 학교, 학교. 중학교, 학교 학생들 Cô와요. tư học sinh. Ok, đừng nói.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땀비에 네. 수고했어요. 잘 쉬고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 팀은 뭐예요? 다음 주 next week Next week à, tuần sau, hẹn gặp tuần lại tuần sau sau. À, âm chu qua hôm cập siêu. tuần sau hôm Ừ, cập hẹn gặp lại tuần sau. hôm cập là tuần sau. Âm Ok chu mạnh만나요. 네. 하요. 오케이. 다음 주 봐요. 오케이. 수고했어요. 네, 담배.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쉬어요. 다음 주 만나요.